그러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늙어지기 전에, 더 병들기 전에, 지금 있는 것들이 더 사라지기 전에 지금 섬김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봉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힘이 있을 때 힘을 쓰십시오. 너무 원색적인 말이죠. 그래도 한번 따라서 합시다. 힘이 있을 때 힘을 쓰자. 왜냐하면요, 여러분 지금 힘이 있을 때 누군가를 섬기며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항상 힘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언젠가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여러분 지팡이를 짚고 다녀야 되고 일어나고 싶어도 마음대로 일어나지 못할 때가 온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그 모든 것들이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끼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것이다. 따라서 합시다. 사용하지 않는 것은, 지금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끼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의 힘,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강,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 지금 사용하지 않으면 아끼는 것이 아니에요. 예, 아끼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니까 근육이 막 사라지잖아요. 나이가 들어가면 근육량이 많이 사라지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가시는 분들은 근육을 키우는 운동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근육도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던가요? 점점 쇠퇴하고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자꾸 근육을 키우는 운동을 해서 근육을 강화시켜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너무나 많은 복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재능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받기만 하고 가지고만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반드시 영적으로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영적인 내사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